첫 번째 동그라미 북한은 지난 70년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남 정책 목표를 적극 통일해주고 있고 이것이 아마 북한의 큰 과제이고 뭐 지속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내려가면 최근 몇 달 동안 좀 잠잠했습니다만 사실 작년 2016년에 핵실험이 두 번 미사일 실험이 아마 20여 차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그 시험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북 제재가 행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 행태 북한에 이런 것 때문에 그 상당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에 허남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외정책 예측이 진짜 어려워진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또 일본의 우정화 중국의 세력 확장 추구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의 위협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반도와 그 주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환경 속에서 불안정성이 커지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당연히 국방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의 가능성이고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국방정책에서는 핵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내용의 북한 군사위협의 변화 속성인데 이 부분도 뭐 대부분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아래쪽에 북한 군사 이외에 국방 정책에 관련된 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대내적인 뭐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여건들도 있겠습니다만 국방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이제 전장 변화 추세가 과학기술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고 미국도 소위 얘기해서 세 번째 업셋 스트레티지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해가지고 군사도 그런 변화를 추구하자 한다는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가 우리 국방 예산을 항상 그 증액을 얘기합니다만은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아마 대부분 피부로 느낄 겁니다. 뭐 그대로 말해서 또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쭉 얘기가 되고 있고 결국 군사 투자 여력 확보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거고 다른 하나는 아마 병역 자원의 감소 현상 이거는 뭐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병역 제도하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원이 2019년 이후에 급격히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여건 중 하나가 될 것이죠. 세 번째가 아마 아까 한미동맹이 앞서 이제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만 뭐 우리 쪽 문제도 문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역할 분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압박을 할 거냐 대선에서 워낙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국방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지향점으로 얘기한다면 뭐 기본 방향은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그 주변의 정세 변화에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현 시점에서는 북한 위협의 다양성이나 지적 심화에 중점을 두면서 대립태세를 유지 발전시키고 동시에 군사과학기술 진전에 부합하는 군사 역량 그리고 내부 환경 변화의 적응 이것이 이제 앞에 여건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갈 기본적인 아마 지향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위 태세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굳이 뭐, 특별히 강조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소위 통합방위 태세하고 총력 안보 태세.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저희가 좀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좀 더 확대한다면 한미 군사동맹도 조금 더 강화를 시켜나가야만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사 능력 확충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방부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군사 능력 향상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안점들이 쉽지 않은데 매번 그 사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 확보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자원의 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속히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발전 방향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국방 관리 체제 발전도 뭐 일반적인 얘기가 넘어가고 2017년 금년도의 국방 정책의 주요 이슈와 추진 방향을 그 일반적인 발전 방향 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아마 주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북한 핵미사일 이것이 진전되는 데 대한 대응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가 아마 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방에서 적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문제일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국방개혁이라는 어찌 보면 그동안 추진을 해오다가 이럴저럴 지금은 좀 잠잠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주제가 어떤 주제가 됐던 간에 국방개혁 문제는 우리 국방의 내부적인 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조금 더 뭔가 조정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뭐 간단히 언급하자면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국방부가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이용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는 스스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마 시간적으로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제일 밑에 까맣게 썼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뭐 소위 킬체인이나 KAMD 그다음에 KMPR 이런 계획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이 체계나 계획에서야 되는 전력이나 관련 부대 구조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정부의 동맹정책 변화라고 했는데 동맹정책이 실제 변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우리 뭐 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변화 상황이 되는 게 공약이나 이런 데 나온 것이 또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트럼프가 중간중간에 선거 유세 기간 중간에 한미 방위 분담금 얘기를 하면서 뭐 때로는 핵무장을 얘기했다가 또 거둬들였다가 또 예초하는 철수도 얘기했다가 또 최근에 뭐 국방장관 청문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가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분담금 증액과 그거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관련된 이분에 관련된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상당히 신경 써야 되고 어찌 보면 뭐 전작권 전환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아마 미층 무기 구매 문제라든지 혹은 과거에 얘기가 됐던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된 문제 또 한국의 파병 문제 이런 것들도 역할 분담 또는 미국과 같이 동맹이 뭔가 대가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대가를 치러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국방정책에서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뭐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 현재 약속된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되 새로운 정책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치해서 제기가 되니까 뭐 과거에 닉슨 도트린도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해서 우리 스스로의 저희 한국방위 한국화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담아봤습니다. 그 한국방위 한국화는 측면에서 아마 국방개혁의 가속화 얘기는 당연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건데요. 현재 국방개혁은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조만간 닥칠 가용 병력 자원의 급격한 감소,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군의 여러 가지 구조와 관련된 사항들, 이것을 빨리빨리 기술형의 군사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에 그 보안 사항으로서 예비 전력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같이 연결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그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가 해나가야 될 주요 주제와 실제 방향이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